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은 어떤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냐면은 바로 모델 한지민 씨가 현재 호구하고 있는 17년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인 이루다에서 런칭한 홈케어 브랜드인 뉴즈 제품이에요. 짜잔! 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개발사가 전 세계 14개국에 키닥터를 보유하고 있고 국내 경쟁사 대비 FDA 승인을 완료한 제품이라고 해요.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요즘 많이들 받는 하이프 리프팅 있잖아요. 그 하이프 리프팅을 만드는 직속 초음파 그 원리로 똑같이 만든 홈케어 제품이고요. 유진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 탄력을 되살리는 초음파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예쁜 컬러인 피치골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제품 한번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홈케어도 되게 꾸준히 하는 편이고 실제로 피부과에 가서도 하이프 리프팅을 좀 꾸준히 받는 편이긴 해요. 근데 최근에 하이프 리프팅을 받으면서 느꼈던 게 아무리 이렇게 병원을 가더라도 홈케어를 진짜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유지 정도밖에 할수 없겠구나를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에 하이프 리프팅 제품들이 홈케어용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은지 알아보니까 요 유지미 제품이 제일 좋다고도 말이 많고 평도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프 리프팅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다 보니까 카트리지가 따로 들어가 있고요.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프 리프팅 받을 때 얼굴에 젤 바르고 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하고 젤하고 같이 세트로 있고 한 카트리지당 3만 샷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주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100주로 치면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카트리지가 진짜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홈케어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꾸준히 리프팅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좀 탄력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을 좀 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품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탄력이 좋아졌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짜잔! 정말 하이프 리프팅을 돈 따서 만들었듯이 제품이 이렇게 생겼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라벨을 제거하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 샷수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워런티 카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잘 보관되어 있으니까 까먹으시면 안 되고 여기에는 이렇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토탈 케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세안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써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제 보통 병원에서는 의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알려드리지만 홈케어 제품은 내가 공부해서 해야 되니까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품은 이렇게 들어있고, 제품에 이렇게 파우치랑,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이렇게 차지까지 있어요. 제품이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좀 관리하기도 편하고, 여기에다가 세워서 보관을 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이렇게 끼워서 보관을 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충전이 돼요. 여기 차지 탭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품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게 이제 3mm짜리예요. 이 3mm는 토탈케어용이라서 얼굴이나 목, 턱살 이런 데 사용이 가능하고 2mm 같은 경우는 집중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눈가, 이마, 팔자, 주름, 목 이런 데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2mm는 따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 이 카트리지는 따로 구입이 가능하니까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혹은 내가 다 사용을 하고 나면 따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제품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밑에 전원 버튼 있거든요. 얘를 꾹 누르면 얘가 켜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충전을 시켜놨거든요. 여기에 이제 뉴즈라고 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샷수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새 제품이기 때문에 3만 샷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3만 샷으로 3밀리거든요. 한번 사용할 때 300샷씩 사용을 하면 되고 총 100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니까 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2년 동안 리프팅 하는 거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저렴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안 그래도 그 가격에서 더 할인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GS 홈쇼핑을 통해서 특별 구성 혜택가로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문이 폭주가 돼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방송을 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요즘에 진짜 리프팅 대란이긴 한가 봐요. 집에서 이렇게 홈케어 제품도 나오고. 그러면 이 전용 젤을 먼저 발라주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 젤을 바르고 나서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초음파 젤이기 때문에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젤을 먼저 바르고 나서 사용을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고 혹시 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초음파 젤을 발라주고 나서 사용해야 돼요. 전용 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젤을 얼굴에 발라주고, 여기 보시면 지금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저는 사용을 아직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1단계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옆에 샷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 이 3mm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누르면은 얘네들이 샷수가 다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르면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방향으로 가면서 한 샷씩 누르는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게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항상 이게 LED가 위쪽을 봐야 된다고 해요. 사용할 때 이렇게 봐면 이 샷수가 날아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우리 보통 이렇게 누워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1단계부터 사용을 해볼 거고, 여기 보시면 스탠바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 강도를 쭉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레디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 샷이 달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1단으로 해서 거의 느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꾹 누르고 있으면 스탠바이미로 바뀌니까 2단계부터 한번 또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역광대 부분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사용을 했었을 때 300샷씩 일주일 간격으로 사용을 하면 얼굴 라인이 반드시 변화가 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하시는 게 리프팅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제가 이번에 300샷을 한번 사용을 해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제 현재 얼굴형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한번 제가 비교 영상도 찍어보도록 할게요.